자, 우리나라 옛 과학자 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어? 장영실, 장영실. 어, 좋아, 좋아. 그리고 앤드 최무선. 이야, 맞습니다. 이런 훌륭한 과학자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1441년에 치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구기가 서양보다 무려 200여 년 앞섰다고요. 몇 년이요? 200여 년. 200여 년 앞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용된 고지기도 하죠. 와, 역시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우리의 창의력은 조상님들한테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계 10대 발명품으로 꼽히는 것들에는 나침반, 종이, 전구, 총 등이 있는데요. 그중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술 역시 세계에서 인정받는 발명품이라고요. 아, 맞아요. 자, 오늘은 과학 발전의 원동력인 옛 과학기술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의 여행, 어제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야스! 과거로의 여행, 출발! 세계 최초로 발명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는 인류의 문명을 진화시켰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쏟아져 나온 무수히 많은 발명품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이러한 옛 과학기술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원천이자 원동력이 되었죠. 인류사에 찬란한 유산을 남긴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전에 5초 안에 옛 발명품 세 가지를 말하쇼. 자명구? 자명구 그리고 또 치구기. 치구기, 치구기 그리고 해식 마무리. 해식이? 아니요. 해식이요? 뭐지? 치구기? 거중기? 해시계. 마지막. 해시계. 아. 치구기, 거중기, 화성. 화성, 거중기와 야. 훈민정음, 치구기. 마지막 3. 아, 안구일구? 안구일구. 안구일구는 뭐예요? 그 저희 저쪽 강원 쪽에 있지 않나요? 5, 4, 4. 나올 수 있어요. 생각이 맞습니다. 3. 아, 오늘 역사 공부했는데. 역사 공부했는데 지금 시간을 빼드립니다. 다시 백지 돼가지고 지금. 아, 백지가 됐어요. 네. 한번 가. 아, 좋아, 시간 가고 있어. 시작. 백지 올라요. 뭐 빨리 말해. 뭐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손민정, 좋아요. 얘기해 보세요. 맡겨 보세요. 그리고 목구멍 이렇게 모양 따가지고 다 셋째 다 모양 이 목구멍 모양 따가지고 아 목구멍의 모양을 따서 만든 게 손민정입니다. 거북. 네, 알겠습니다. 거북선이요? 아. 나의 진품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무시계. 무시계 그리고 해시계. 해시계. 네, 해시계 가지고. 해시계 원리요? 예. 해 이렇게 이렇게 같은. 오, 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1시 30분. 네? 1시 30분. 1시 30분. 태양열 같은. 태양열이요? 네, 그런 걸로 움직인다. 아, 해시계가 태양열로 움직인다. 아, 아니다. 그럼 거중이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도르래 원리로 인해서. 네. 아, 도르래. 도르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도르래 그 안에 뭐라 해야 되지? 그 뭐라 해야 되지? 아이고. 비타민C인가요? 거중기는 무슨 원리로 만들었어요? 도르래 원리로 무거운 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 도르래 원리는 어떻게 해? 도르 하면서 올라가. 도르 돌아서. 오. 조선의 과학기술 정말 대단했다지. 물시계 사경루와 해시계 안구일구. 조선에 꼭 맞는 농사법 농사직설. 하늘 위 천체 관측해 혼천의 가늠. 비가 쏟아진다. 조선은 추국이 있다 강우량 제자. 자, 이 위대한 발명품들을 우리가 실제 크기로 재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미니 버전을 통해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발견을 해보자. 그럼 느낌이가 설명을 한번 해줄래? 일단은 제일 왼쪽에 치구기, 치구기. 그리고 해시계라고 불리는 앙구일구, 그리고 자격루와 마지막으로 거중기까지 있습니다. 이야, 정말 조선시대 과학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그러면 이 위대한 업적을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박선입니다. 야, 이렇게 잘생긴 과학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르미도 궁금한 게 있잖아. 아, 저는 그 앙부일구라고 불리는 해시계를 빨리 알아보고 싶은데 빨리 출발하면 안 돼요? 좋아, 그럼 우리 해시계 한번 알아보러 가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선생님, 출발을.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과거에서 온 첫 번째 발명품 해시계 앙부일구입니다. 1434년 세종 16년 종묘 앞에 커다란 가마솥이 설치됩니다. 조선시대 위대한 과학자였던 창영실, 이천 등의 손에서 탄생한 앙부일구였죠. 자, 여러분들, 앙부일구는 하늘을 바라보는 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솥뚜껑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해시계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영침이라고 이런 그림자를 나타내는 침이 있습니다. 이 침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북극성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부일구 속 세로로 그어진 선은 해가 떠 있을 때의 시각인 묘시, 진시, 사시 등 7개로 나뉘며 그 사이마다 15분 간격씩 8개의 선을 표시해 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죠. 가로선은 절기를 나타냅니다. 총 13개의 선으로 나누어진 절기선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해 제일 윗줄은 동지, 아랫줄은 하지로 기준 잡아 왼쪽은 여름에서 겨울로, 오른쪽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의 절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앙부일구의 그림자가 어떻게 비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앙부일구의 비추는 걸 보려면 좀 빛을 비춰주실 분이 좀 필요한데. 선생님! 네. 불꽃같은 놈자 톡톡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아, 이쪽에다가 불을 좀 같이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불을 좀 끄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계절은 날씨만 달라지는 게 아니죠. 태양의 고도 역시 달라지죠.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땐 하지, 반대로 낮을 때는 동지라 하는데요. 그림자의 길이는 태양이 높게 솟을수록 짧아지고 낮게 뜰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가로선에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보면 절기를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하루 중에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쭉 가서 서쪽으로 지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이 세로선이 바로 시각선입니다. 시각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낮 12시면은 정확하게 그림자가 북쪽을 가리키게 되고요. 낮 12시가 지나가면 오후가 되는 거죠. 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시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네요. 그렇죠. 엄청나죠, 사실은. 그래서 절기와 시각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밝게 비추던 태양이 지고 밤이 찾아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림자가 없는 해시계는 더 이상 시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365일 24시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과거에서 온 두 번째 발명품, 물시계 자격루입니다. 자격루라는 건 자동으로 격, 친다. 근데 루는 이제 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흘려서 자동으로 시간을 갖다 지시해준다. 쳐서, 뭘 쳐서? 종을 쳐가지고 시간을 지시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물시계는 조선시대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눈금을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때마다 북을 쳐 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1434년 세종 16년 물시계에 자동시각 알림 장치를 장착한 뻐꾸기 시계의 초상격 자격루가 탄생합니다. 파수호. 파수호가 있어요. 그래서 파수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항아리예요, 항아리. 물 항아리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항아리에서 이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쫄쫄쫄 흘러나오고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 여러 개의 항아리로 얘네들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수수호가 있는데 수수호에서 물을 받으면 여러분들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물의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구슬을 갖다가 올리는 겁니다. 부력, 알죠? 물의 뜨는 힘. 뜨는 힘을 이용해서 구슬들을 위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슬을 굴러갈 수 있는 장치를 갖다가 장치해가지고 쭉 구슬이 굴러가면은 요 인형이 있어요. 인형. 인형 뒤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갖다 톡 때리면은 인형이 종을 빵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작용루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루는 현대에도 상당히 이제 뛰어난 이 뛰어남을 갖다가 인정받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자동 시계를 처음으로 개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각과 절기. 백성과 함께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여 만든 앙부일과 작용루는 시계의 의미를 넘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게 해주고픈 세종대왕과 과학자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던 거죠. 이런 따뜻한 마음은 또 다른 발명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온 세 번째 발명품, 측우기입니다. 조선 세종 때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우기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이 경제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 등의 기상 여건이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측우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비가 내린 후 웅덩이에 고인 물을 재거나 홈이나 쟁기로 땅을 판 뒤 농기구가 젖은 깊이로 강우량을 침착했지만 이 방법은 땅의 성질이나 위치에 따라 스며든 빗물의 양이 달라져 정확한 강우량을 아는 것이 불가능했고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죠. 이를 딱하게 여긴 세종대왕이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측우기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측우기는 빗물의 양을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자, 이 도구가 사실 그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돌이 있고요. 그죠? 그 위에다 이제 그릇, 컵을 놓고서는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측우기의 모형이죠. 측우기 모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돌에 이렇게 있고요. 측우기라고 써 있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컵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리면 여기 차죠. 그러면 이제 자 같은 걸로 그 높이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원통형의 그릇을 측우대 위에 올려 놓은 뒤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물이 고인 높이를 자로 세기만 하면 끝! 이게 이렇게 간단한 측우기의 원리가 백성의 근심을 한 번에 덜어주었다니 발명이라는 게 이게 꼭 어렵고 복잡하게 탄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측우기의 구조 속에는 섬세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측우대는 바닥에서 튄 빗물이 측우기 안으로 들어가 강우량 측정에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우기를 일정한 높이에 올려놓은 지지대이고요. 두 번째, 측우기의 모양을 보면 사각형도 삼각형도 아닌 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모서리 부분에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사실. 측정치는 지금의 단위로 약 2mm까지 세밀하게 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옛 발명품은 조선 후기 으영차!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했던 재래식 기계 거중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조가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란 서양 기술서를 참고하여 도르래의 원리를 적용한 장치이죠. 위에는 4개의 고정 도르래를, 아래에는 4개의 움직 도르래를 연결하여 움직 도르래 밑에 물건을 매달아 양쪽에서 사람이 끈을 잡아당길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요. 고정 도르래는 물체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움직 도르래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도르래에 10kg의 물체를 달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르래에 연결된 양쪽 줄에 각각 5kg씩 힘이 나뉘게 되고요. 이러한 도르래가 4개면 무게가 절반에 절반에 절반으로 분산되어 10kg의 물체를 16분의 1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이 16배의 힘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거중기에는 도르래뿐 아니라 얼레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얼레의 지름이 큰 도르래의 지름보다 작기 때문에 얼레를 거쳐 큰 도르래를 휘감고 지나가는 밧줄의 힘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강한 힘을 부여받은 밧줄이 여러 개의 도르래에 전달된다는 설명이죠. 거중기는 이처럼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아주 무거운 석재도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제가 수원에 가서 정약용 선생님의 거중기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 대단해요. 실제로 봤어요? 나 실제로 봤지. 그 큰 거를? 와. 어, 똑이 형. 어? 아 저도 실물로 큰 그 거중기 보고 싶어요. 그럼 나도 못 봤는데. 느낌이 봤잖아. 네. 우리 둘이 보러 가자. 어, 들만요? 나도 또 보고 싶어요. 같이 가요. 총 길이 5.7km, 면적 1.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 화성입니다. 공사에 투입된 인원은 목수, 미장이, 석수 등을 비롯해 기술자만 11만여 명이 동원됐으며 석재 18만여 개, 벽돌만 약 69만 장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애초 이 성을 쌓는 데에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계산되었지만 거중기의 활약으로 불과 2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이거 봐요. 와 대박. 와 형들 이게 바로 과학 지식을 활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던 거중기래요. 수원성을 쌓을 때 이 거중기 양옆에서 막 각각의 15명의 사람들이 끌어내리는데 그 힘이 자그마치 7,200kg을 들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7,200g이 아니라 킬로그램? 킬로그램. 그럼 잠깐만 7,200을 15명에서 날아들면 그러면 한 명당 240kg을 든 거야? 240kg. 와. 이 거중기 없었으면 진짜 어떡할 뻔했어.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와 진짜 거중기 대단하다. 와. 거중기 멋쟁이. 이렇듯 거중기는 우리 역사와 건축사의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남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IT 기술 강국에 이르는 밑거름이 된 것이죠. 아 맞아. 어이? 아, 톡톡 씨가 웬일로 먹는 일 말고 독서에 집중하고 있대요?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래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돼. 맞아. 야, 눈도 오고 진짜 심심한데 뭐 하지? 아 심심해. 이럴 땐 톡톡이 형 놀려야 재밌는데. 아 그니까 빨리 놀러 가자. 어디 있는 거야? 가자. 아이고. 아이 톡톡이 형 뭐예요? 아 이제 하다 책까지 먹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염소냐? 책을 먹게? 아 방금 우울을 걸었잖아요. 아 먹고 있었어. 지식을 먹고 있었어. 진짜 안 어울린다. 아니 그니까 톡톡이 형과 햄버거, 톡톡이 형과 짬뽕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톡톡이 형이랑 책은 절대 안 어울려. 절대. 뭘 절대 안 어울려. 야 형 생각보다 똑똑해. 그리고 너네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엄청나게 똑똑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야 그럼 형이 문제 하나 낼게. 어? 야 형이 이렇게 책을 편하게 잘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정답. 어 형이 천하태평에서. 뭔 소리야. 땡! 정답! 어. 서점이 많아서. 서점? 서점. 오, 야, 그거 좀 그럴싸한데? 아, 무슨 서점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바로 인쇄술 때문이잖아. 인쇄술? 어? 인쇄술? 인쇄술! 누가 만들었는데요? 거기 있어요? 아, 그 독일에 아, 비둘기예요. 왜 자꾸 구구거려요?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그래!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니, 맞아? 맞아요? 맞다니까! 아닌 것 같은데? 구텐베르크 맞다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 맞다고! 아, 맞아요? 아하! 덕덕씨 어디서 들어보긴 한 모양인데 땡입니다! 1450년대 독일의 요한네스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금속활자를 도안해 성서를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78년가량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가 바로 고려라는 사실! 금속활자는 지난 1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꼽히고 있으며 고려시대 흥덕사에서 펴낸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정받아 200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죠. 금속활자는 활판 인쇄를 목적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조각하거나 쇠물을 녹여 만든 글자판을 말합니다. 금속의 성질에 따라 연활자, 동활자, 철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죠.
과거에서 온 다섯 번째 발명품, 금속 활자를 찾아 나선 세 남자. 현대의 자동 인쇄와 복사 기술에 익숙한 이들에게 640여 년 전 탄생한 활자 기술은 그야말로 조상들의 숨결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타임머신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했던 이 인쇄술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 이 금속 활자였다니 진짜 놀랍지 않니? 맞아요. 양반만의 전유물이었던 책이 금속 활자로 인해서 대중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부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걸로 이만한 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게. 그럼 만들어 볼래? 네. 좋아, 만들어 보자. 그 옛날 그대로 금속 활자로 직접 글씨를 인쇄해 보기로 한 세 사람. 아, 새해 다짐도 적어보고요.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도 담아 적었습니다. 활판 인쇄 첫 번째 과정은 문선이라고 하여 납에 새겨진 활자들을 골라 순서에 맞게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정복복복복복복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복 한식은 정복. 언뜻 단순한 작업 같지만 원고를 확인하면서 이 수많은 활자 중 필요한 글자를 일일이 찾아 한자씩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끈기가 필요한데요. 한 줄의 문장을 조합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활자들을 보고 또 봐야 한답니다. 님 찾았냐? 설마 문성공이 이렇게 작업하면 신문은 다음 날 나가지 못합니다. 다음 달에 나가겠네요. 다음 달에 나가요. 어허, 세 사람, 이건 너무 느리잖아요. 눈 크게 뜨고 빨리 좀 찾아보시라고요. 느낌이 황금 개띠의 해 가지가 다 찾았습니다. 오호라, 가장 먼저 문선을 마친 느낌 씨.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싸! 문선이 끝난 활자는 조판으로 이어집니다. 원고 편집에 맞춰 한자 한자 식자하는 작업인데요. 줄을 나눌 때는 현실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는 체계까지 갖춰져 있답니다. 활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꽉꽉 채워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된 세 사람의 조판. 이제 활판의 하이라이트, 인쇄 작업을 해볼까요? 잉크를 고루 묻힌 후 교정 인쇄기로 돌리면 식자에 들인 노력이 결실이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식자된 활판에서 장인의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종이에 활자를 눌러 찍는 활판 인쇄는 잉크를 입히는 현대 인쇄 방식에 비해 오랜 시간 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군요. 활판 인쇄로 출간된 책은 우리나라 전통 제본 방식인 오침 안정법으로 만드는데요. 표지와 속지를 겹친 후 적당 위치에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바느질을 하듯 실로 엮어주는 것이죠. 세상에 단 한 권뿐인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하나의 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DIY 노트. 네.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제 노트네요. 네. 앞에를 딱 펼치면은 이제 제가 쓴 글씨가. 네, 네, 네. 야. 와. 이렇게 고려의 과학기술이 담긴 금속활자로 찍어낸 단 하나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군요. 톡톡씨, 올해는 꼭 세 개 음식을 모두 정복하길 바랄게요. 얘들아, 우리가 오늘 옛 발명품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땠어?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금속활자로 더 많이, 더 빨리 책을 만들 수 있게 인쇄술이 발달하고 측우기는 아직도 우량계로 기상 측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 거중기도 요즘 기술의 밑바탕이 된 아주 훌륭한 기구였다니까. 오, 근데 저는 빨리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웬 타임머신? 왜? 아니, 제가 이제 발명품의 원리에 대해서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로 가서 싹 다 만들려고요. 그래서 형들은 위대한 발명가 무릉이라는 위인전을 읽고 감동받아서 아주 울고 불고. 얘가 참 해맑아서 좋아. 어쨌든 이런 말이 있잖아.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자. 온고지신이라고도 하는데 옛
발명품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생활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 뭘 또 오야. 얘들아, 내가 밥만 많이 먹는 줄 아니? 이 지식도 많이 먹는다고. 자, 그러면은 옛 것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구호 한번 신나게 외쳐보자. 좋습니다.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과학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시계 같은 거 만들어주셔서 저는 이제 시간 같은 거 잘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별자리 같은 것도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글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제가 그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님, 앞으로 좋은 말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회식의 덕분에 저희가 조선시대부터 시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시간도 잘 알고 약속 시간도 안 늦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올바른 언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과학 발명품 화이팅! 화이팅!